안녕하세요.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입니다. 부부관계를 가장 많이 손상시키는 행위가 뭘까요?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보면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낸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후회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300만불의 복권에 당첨되는데 규정상 부부가 6개월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 당첨금을 반반씩 나눌 수 있다라는 판사의 지시에 따라 6개월간 동거하면서 겪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떨어져 살면서 법원에서 파견된 결혼상담가의 눈을 속이며 사실상 별거 상태의 결혼생활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상담가가 조사를 나올 때는 너무나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린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라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미화하죠. 그런데 부부 상담가는 당신들은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열받아서 상담가 앞에서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상담가는 이제야 당신들이 진정한 부부로 보이는군요 라고 진단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싸우기 마련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사인 빌리 그레엄의 아내 룻은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은 없지만 남편을 죽이고 싶을 때는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는 싸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주 싸우거나 아주 싸우지 않는 부부들인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부부란 안 싸우는 부부가 아니라 가끔 싸우지만 잘 해결하는 부부예요. 자, 부부싸움의 문제가 뭘까요? 승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어느 한쪽은 기분 좋고 상대방만 기분 나쁠까요? 남편은 행복하고 아내는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둘 다 불행해요. 둘 다 기분 나빠요. 저는 부부싸움 한 다음에 기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의 결과는 패패예요. 부부 모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먼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게 해주면 상대도 나를 이기게 해줘요. 이게 승승의 심리예요. 그 방법은 부부싸움 한 다음에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누가 거나요? 남편이 거나요? 아내가 거나요? 대부분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하고 아내가 겁니다. 그럼 아내가 왜 싸움을 걸까요? 아내가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동물이라서? 아니면 남편 무찔러서 깃발 높이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세리머니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내는 가까워지기 위해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가 멀어지기 위해 부부싸움을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 아내가 보기에 당신이 요런저런 안 좋은 습관이 좀 있는데 그것만 고쳐주면 내가 우리 가족들이 조금 편안해지겠다. 그러니 좀 고쳐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대신 아내는 이 인간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하고 싸움을 거니까 남편들이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때 아내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요. 여보, 당신이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요건 좀 문제거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그것만 좀 고쳐주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모르니까 부부싸움을 거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줄 남편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숨은 의도 찾기라고 불러요. 아내의 숨은 의도는
싸우자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남편은 꿀떡같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내가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 남편들이 아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요 이쁜이가 나하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아이고 요 이쁜이 요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부싸움이 확대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부부싸움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함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동기와 다르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문제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